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유한 양행입니다. 오늘 주가 1.6%. 사실 뭐 1.6%가 올랐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장중에 아래로 가격을 쭉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려서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움직임은 1.6% 이상의 강한 탄력을 보여줬다. 이게 핵심이죠. 종가만 보면은 별거 없었던 것 같지만 장중에 아래서부터 끌어올린 가격은 한 5% 6% 정도. 그리고 16만 원 위에다가 가격을 올려놓고 마무리를 시켰다는 거. 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전날 뭐 종가도 어차피 가장 높은 가격에다가 올려놨었고 오늘 이게 쌍봉의 형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은 전고점 라인 먹고 밑으로 흘러내려갈 때.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음봉 나올 때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격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줬고 지금 바이오에서 시장에 좀 주도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또뭐 리가켄 바이오나 오늘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다 좋았거든요. 지금 그 유한양행 그룹 안에 있는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HLB의 어떤 그 악재가 시장에 그 바이오의 투심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HLB 쪽에 어떤 그 실망을 하신 그런 분들은 매도를 했을 거고. 그 매도된 자금들이 뭐 다른 업종으로 가겠습니까? 결국 더 좋아 보이는 지금 흐름이 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바이오 쪽으로 또 움직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러면은 냉정하게 바이오 쪽의 투심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시장 자체가 바이오한테 굉장히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결국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번갈아가면서 업종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2차전지랑 바이오가 최근에 거의 그냥 뭐 라이벌 구도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처럼 만에 삼전의 주가가 이제 밀리지 않고 빼간불을 보여주다 보니까 삼전 쪽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많이 보여줬죠. 반대로 하이닉스 쪽의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완전 뭐 반도체가 그냥 전부 다 좋았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삼전이 주가 안 밀리고 좀 반등 양봉 보여주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밀렸던 삼전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지금 주도권을 가장 견조하게 잡고 있는 거는 바이오입니다. 2차전지가 오늘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밀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뭐 4승 2무 1패다. 이러면 경합주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결과가 갈릴 확률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이슈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양쪽 다 크게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이 미 대선에 의해서 뭔가 방향이 바뀌고 할때 바이오가 주도권을 잡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 우리는 일단은 외국인 쪽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오전에 유한양행의 외국인 매도가 쭉 나오다가, 이게 이제 오후 1시죠? 이때 딱그 테슬라 행사가 끝난 타이밍입니다. 이때부터 매수가 쭉 들어오고, 40만 주까지 매도 찍혀 있다가, 지금 위쪽으로 8만 주까지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는 8만 주가 찍혀 있지만 냉정하게 장중에 한 5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뭐 기관 쪽에서도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이러면은 지금 딱히 뭐 바이오 말고는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업종이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바이오도 지금 5거래일 중에 4개가 양봉이었기 때문에 뭐 조정 한번 주겠죠. 하지만 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른 업종들보다 조금 더 견조함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 우선주가 오늘 시가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가격을 또 끌어올려놨습니다. 오스코텍도 결국 양봉 보여줬죠. 오스코텍은 이 4만 원을 넘어오면은 다시 한번 또 이게 차트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한양행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봐야겠지만 오스코텍, 뭐 유한양행, 뭐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대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또 신고가 부근에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이제 불이 붙으면은 주가의 탄력이 잘 나오죠. 그게 지금 바이오가 좀 유리한 이유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관점은 우리가 바꿀 필요 없겠죠. 정말 모처럼 만에 또 16만원, 라운드 피겨 15만원에서 계속 늘고 13만원 찍고 하다가 16만원 위로 또 종가를 끌어올린 만큼 이제는 또 17만원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앞구간 조정 나올 때 사실상 뭐이 가격대가 주는 부담이 크지 않다. 가격을 좀더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조정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한 박자 좀 쉬긴 했어도 그래도 추세는 여전히 좀 명확하게 우상향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다거나 뭐 양봉이 중간에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좀 나와준다거나 와 기분 좋다 이럴 때 이제 한 1주씩, 2주씩 분할 매도 하시면은 나중에 그런 수익들이 또 주가가 뭐 천년만년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유한양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기분 좋게 뭐 내가 일부라도 수익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대응입니다. 하지만 뭐 몽탱이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만원으로 또 강한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종가를 만들어 놨다는 거.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실 만한 이런 자료들 활용하시면 투자하실 때 굉장히 또큰 도움 되고요. 아래쪽에 파란색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한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뭐 유한양행 월요일부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 뭐 중간에 이제 쉬는 날이 하루 껴있긴 했지만 딱히 유한양행의 흐름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이고 바이오가 워낙도 좋으니까 주도주 역할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